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오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오늘 직접 몸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며 한 영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는 첫날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일을 팔아 넘기고 신 한 컬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는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야 된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 주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쌘 자도 달아날 걸 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 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둘러선 군중을 보시더니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때 한 율사가 다가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
둘 곳조차 없다오.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주님, 먼저 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나를 따르고 죽은 이 장사는 죽은 이들이 치르도록 내버려 두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들어올리도록 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사랑 많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평화와 공존을 위해 차별 없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정치인들을 많이 일으켜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찬내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재미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우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